라켓 종류가 뭐 대표적으로 피터 넥스부터 해서 지금 뭐 테크니스트도 있고 뭐 많잖아. 뭐 던노, 와이, 트라이온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써본 선수들이나 아마 코치들이 내가 봤을 때 없을 거야. 그렇죠. 라켓 종류라기보다는 약간 선호하는 라켓을 고르지 않을까요? 근데 라켓을 사용하는 것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팩트를 얘기하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손에 잘 맞는 라켓을 쓴 건 맞지만 선택의 폭이 없었잖아. 그치 그치. 그냥 그 당시에 학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라켓 중에서 골랐었고 시합팀에 있어도 고를 수 있긴 했는데 특정 브랜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스폰을 받는 브랜드의 라켓을 써봤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는 진짜 많고 라켓 종류도 진짜 많더라고요. 라켓 종류가 뭐 대표적으로 피터 넥스부터 해서 지금 뭐 테크니스트도 있고 뭐 많잖아. 뭐 던노, 와이, 트라이온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써본 선수들이나 아마 코치들이 내가 봤을 때 없을 거야. 그쵸? 라켓 종류라기보다는 약간 선호하는 라켓을 고르지 않을까요? 저는 일단 헤드헤비는 싫어요. 네. 이 라켓이 헤드헤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헤드헤비가 싫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샤프트가 탄성 있는 거 싫어요. 그럼 쓰지 말아야지. 아니, 약간 뭐랄까 그 딱딱한 게 좀 엄청 써야지 그거. 근데 보통 딱딱한 게 헤드헤비가 많거든. 근데 그걸 중간 정도 찾는 게 어려운 거. 아니면은 뭐 아스트록스 같은 그래서 이걸 쓰는구나. 약간 딱딱한 맞네. 이게 옆에 약간 좀 딱딱한 게 좋아. 저는 나노플레어 700을 쓰거든요. 황민 코치님은 힘이 좋은데 오히려 가벼운 걸 쓰더라고. 가벼운 것도 쓰고 저는 이제 유레스 글란지 지금 단종이 됐는데 글란지도 많이 쓰고 브랜드보다는 약간 라켓의 뭐 밸런스나 아니면 무게. 난 가벼운 무게. 걸 선호하냐 무거운 걸 선호하냐 이거 이렇지 않나? 관이는 네. 보통 그냥 있는 거 쓰나? 전 무조건 무거운 거. 아 무조건 썼는데 사서 써 아니면 받아서 써 아니면 하나 받아 아까 한번 받아서 써봤는데 괜찮아서 이제 이거를 구매했어요. 싫어서. 나는 오히려 반대로 낭창낭창한 게 좋아가지고. 맞아. 그래서 밸런스가 좀 부드럽고 낭창낭창한 걸 고르다 보니까 나는 플레어를 썼던 거. 나는 오히려 아스트록스가 너무 딱딱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. 나도 그래. 나도 낭플레어 좋고.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요. 이게 낭창하잖아요. 그럼 볼이 맞으면 이게 휘는 것 같아. 그 맛은 지금 그런 근데 그러면 뭔가 채찍 같은 느낌. 그러니까 뭔가 그 이해하기 쉽게 따지면 뭔가 그러니까 포즈 시대 약간 쓰리지 그런 느낌. 뭔가 약간 반응이 늦는 느낌. 이게 원래는 이게 딱 맞고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끼어 들어가니까. 아니 나는 오히려 탕탕탕탕 치는 느낌으로. 이거 탄성으로. 이게 플레이에 따라 다른 게 나는 드라이브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. 아니 왜 무거운 거? 타격감. 스매싱 때릴 때 그냥 뭐 그 묵직하게 나 한 방에 네. 끝내버리겠다. 그러니까 끝나진 않는데 그 맛이 좋아, 감이 좋아요. 그 느낌이 두 방 따위 네. 막 스매싱이 더 세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. 근데 그러면 무거운 라켓을 쓰면 스매싱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? Nope. 난 아니라고. 난 그 느낌만 느낌. 근데 약간은 그런 게 있지 않아? 그래도 힘 없는 사람이 무거운 걸 좀 썼을 때 그래도 좀 타격감이 이런 게 더 있다? 저는 아닌가? 오히려 가벼운 게 더 세다고 생각하기도 해요. 왜냐하면 이게 힘도 맞지만 솔직히 그러면 보디빌더가 제일 세야 되거든요. 힘으로 그치, 따지면 그치.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손목을 쓰는 요령이나 아니면 힘을 쓰는 요령에 그렇죠. 따라 근데 약간 저는 그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스윙 뿌리는 속도.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무거우면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지. 근데 그러면 근데 말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근데 진짜 저는 그거 봐요. 스매싱 쩔 쓰면 보디빌더가 쩔 써야 돼요. 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그건 말이에요. 배드민턴의 스윙을 정확하게 잘 이용하면서 힘도 좋은 사람이 무거운 걸 썼을 때 가능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 몸에 부담되지 않는 정도가 중요하지 무조건 무겁다고 좋진 않아요. 텐션 다 뭐 몇 정도 써요? 저는 28? 30? 정도? 28? 28이면은 보통 우리 애들 중에서 좀 약한 편이니까 세로 28, 가로 30? 그래도 28 써요. 28? 네. 편집되죠. 전 막 세 줄씩 당겨서 의미 없는데. 아 그러니까 그래? 네, 20... 약하게 당긴다는 얘기잖아. 26, 27을 당기는데 아, 일반 동호인분들이랑 똑같이 쓰네? 네 똑같이 쓰는데 막 두 줄, 세 줄씩 당겨요. 그러니까 오히려 동호인분들보다 텐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나는 30 당기거든. 30, 31 쓰거든. 근데 세게 당겼을 때 그 낭창한 느낌이 너무 좋고 그치. 스매싱은 오히려 잘 안 세지 않은데 이제 치는 느낌이 드라이브나 나는 항상 드라이브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나 수비 치는 느낌이 좋아서 아, 지금 얘기하면서 좀 느낀 게 저희 둘이 다른 게 저는
여기선 탄성을 안 찾고 여기서 탄성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살살 당겨서 이 탄성을 찾는 거고 오히려 점코치님은 이 여기선 탄성을 안 찾고 이 샤프트에서 탄성을 찾는 느낌? 그 텐션도 보통 세게 매면은 다 셀 거라고만 생각을 하더라고. 내가 알기로는 이거를 그 좀 많이 얘기해보고 좀 알아봤을 때 그 세게 탄성을 잡는다고 해서 스매싱 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. 오히려 드라이브나 이런 거는 효과가 있대. 근데 스매싱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. 헤어핀 크로스? 그러니까 약간 촉감이 좋아서 그런 섬세한 게 오히려 섬세한 게 오히려 더 좋지. 약간 뭐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런 풀 드라이브 아니면 풀 스매싱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나는 세게 툭툭 칠 때 그 스피드가 더 잘 사는 느낌이야. 30 매면 못 써? 꽤 아파. 꽤 아프다. 딱딱하지. 반발이 안 되잖아. 두 개 다 최악이잖아. 라켓도 무겁고 텐션까지 세버리면 이제 반발이 없으니까. 선수들은 거의 다 30 이상 쓰던데 대부분. 나도 근데 운동 안 해서 지금 28 있지? 나도 운동하면은 그 아니 그 웨이트를 좀 더 하면은 30까지 올리긴 하지. 몸에 근력이 좀 받쳐졌을 때는 얼마든지 센 걸 써도 소화를 하니까. 그러니까 이게 밀리지가 않지. 힘이 있으니까. 근데 이게 힘이 없거나 텐션이 너무 세버리면은 맞았을 때도 맥치질 못했어. 일반 동호인분들 보통 26에서 27 이 정도 쓰는 게 그래서 적정한 거네. 그게 맞겠어요. 그치. 어쩔 것도 28 이상은 진짜 세게 쓰고 싶은 사람들. 그렇죠. 그러니까 스윙이 몸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? 그러니까 장단점을 알고 쓰는 게 좋은 거지. 무조건 센 게 좋다. 라켓도 우리는 지금 주로 요넥스 라켓을 쓰지만 요넥스라고 다 무조건 좋고 비싸다 좋고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. 근데 요넥스 라켓을 추천해 드렸던 이유도 이제 대중적이고 많이 알고 추천해 드렸을 때도 일단 검증됐으니까. 그렇죠. 근데 그 역사는 솔직히 보시면 근데 다른 라켓들도 좋은 게 많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검증되지 않는 것들도 많아서 이게 분명히 진짜 좋을 수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에서는 좀 협찬을 해주면 우리가 못하겠어 피페일 저희 환영합니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다 우리가 써보고 생각보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아마 잘 모를걸? 페인트 입히기 전에 다른 브랜드 여러 개 놓고 찍으면 모를 거라고. 많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그냥 단순하게. 그러니까 오히려 인기 있는 게,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. 뭔가 막 나는 뭐 특별하다, 뭐 특별한 걸 찾겠다 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, 많이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막상 생각해도 호불호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.